오전 9시 정비공장의 업무가 시작됩니다. 분해한 열차 한 대를 정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일.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 각 팀이 매일 정해진 작업량을 소화해야 합니다. 무거운 기계와 오래 씨름하다 보면 몸은 이곳저곳 말썽이 생깁니다. 지금 팔목이 안 좋으신가 봐요. 뭐 예, 팔목이 뭐 조금 좋지는 않은데. 네. 뭐 일하는 데 지장 없고요. 일하다 보면 힘 쓰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. 네. 뭐 그리고 이제 또 나이가 있으니까 안 아플 수가 없죠. 그래도 이제 또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. 먹고 또 살아야 되고 또 천만 시민이라는 그런 시민의 발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예,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2, 30년 경력은 기본인 정비공장. 그런데 김한성 씨의 작업 파트너는 유난히 앳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분이 짬뽕이세요? 아, 짬뽕은 아닌데 우리 이 친구가 그 지하철 진행인자로 들어온 친구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년 정도 또 군대를 갈 예정이고 정부 시체계에서 이제 조절자 특채로 기능인자로 들어온 아주 훌륭한 인재 중에 하나,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? 한 6개월 반년 됐습니다. 얼마 안 됐네요. 네. 평소에 네. 좀 지하철에 관심이 많았어요? 그쵸. 한번, 원래는 지하철 설계를 해보고 싶었는데, 아직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, 일단 정비부터 시작하고 차차 이제 설계 쪽으로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. 고등학교 졸업 후 하늘 같은 선배들 밑에서 정비일을 배우고 있는 유신 씨. 어린 나이에 온종일 기름때 묻혀가며 기계 만지는 일이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. 일하다 보면 몸에 기름도 많이 묻고 옷도 많이 더러워지겠어요. 네, 많이 더러워지죠. 정비하는데. 기름때가 이렇게 묻으면서 일하는데 좀 어때요? 없어요. 멋있어요. 기름때 묻히는 건. 뭐 양복 입고 사무실에서 앉아있는 것도 되게 멋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좀 나름대로 남자다운 것 같고 어차피 중요한 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멋있어요. 기름 묻히고 일하는 거 어차피 쓰신 때. 20살 청년 유신 씨의 패기와 도전이 참 멋져 보입니다. 우리나라에 지하철이 도입된 지 41년. 그 세월 동안 차량 기지도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습니다. 선생님은 입사하신 지 얼마나? 저 지금 25년 됐습니다. 25년이요? 네. 어제 같죠, 입사한 지가. 여기도 많이 변화가 많았어요. 이것저것. 어떤? 뭐랄까 점점 보는 차를 이렇게 검수하는 그 양도 많아지고 점점 볼 것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고. 열차가 점점 진화하면서 작업은 까다로워졌지만 사람 손이 많이 닿는 만큼 애착도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. 퇴근해서도 아 이게 잘 운행이 됐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요. 여러 가지 또 많이 애착에 많이 가죠. 근데 얘가 많이 고장 나고 그러면 저도 아픕니다.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고 보나. 예, 그런 면도 있어요. 들어가시죠 이제. 그래서 작은 소리 하나, 미세한 진동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.